오늘 설교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겨자씨 비유의 그 말씀의 이미지를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분께 그려드리기 위해서 막 인터넷을 뒤져서 이제 찾은 사진인데요. 이제 같이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큰 바위 밑에서 지금 그 나무 한 그루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조금 가까이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저 그 사진이 굉장히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온 게 뭐냐 하니까 어쩌다가 저 큰 그 돌덩어리 밑에 그 씨앗이 생명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그 뿌리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 바위 덩어리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 뿌리가 잘 내려가지고 저 거대한 바위를 쪼개버리는 이 강력한 생명체로 그렇게 자라난 저 사진, 저게 너무 감동이 되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겨자씨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저런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감동적으로 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저 사진의 이미지를 머리에 담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 속에서 강력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생명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주목받을 만큼 대단하냐, 이게 아닙니다. 겨자씨처럼 정말 미미하게 짝이 없지만 이게 생명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은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 이 이상 무슨 설명이도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고 막 사람 많이 모이고 뭐 엄청난 건물 재산 갖고 있어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랍시고 뭐 여기저기 가서 설교하고 뭐 사람한테 권면하고 뭐 이름 알려지고 다 그래도 그 내면에 생명이 없으면 그 죽은 목사예요. 이 생명이. 그 제가 이 국어 사전으로 생명력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력이 뭐냐?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여 나가는 힘 혹은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여 나가는 힘. 이게 생명력이래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큰 돌덩어리 밑에서 그 둥지를 두고 결국은 그 바위 둘을 쪼개버리는 이게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 안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게 이제 그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이제 본당이 폐쇄가 되고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못 나오시고 그래서 저도 30년 만에 이렇게 빈 의자들 모아놓고 맨 뒷줄에 뭐 교역자 몇 명 드문드문 앉아있는 이런 환경에서 설교를 하는 게 너무 자괴감이 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 때인데요. 3월 초에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동토라 그러지 않습니까?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생명이 살기 어려운 굳어있는 땅인데요.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한 잎사귀 하나가 그 동토를 뚫고 올라오는 우미트는 그 조그만한 장면을 제가 보게 됐는데 거기서 경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어떻게 하겠냐고요. 뭐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뭐 교회로 모이는 거 어려워질 것이다. 그 생명력을 모르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나라를 이 겨자씨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제가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쭉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미지로 제 머릿속에 단어 세 개가 떠오르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는 운동력이에요. 라이프 성경 사전으로 보니까 이 운동력을 움직이는 힘이다. 뭐 간단하게 그러나 굉장히 강력하게 그 와닿는 정의를 내리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라이프 성경에서 이 운동력에 대해서 덧붙이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나 능력의 활동, 다시 말해 생명력이란 의미로 사용되는데 개역개정판에서는 활력이라 번역하고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인데요. 개역 한글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운동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풀이하는 내용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라는 겁니다. 생명체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존재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 SFC라는,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서는 저는 그 우리 과 친구들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SFC라는 이 기독 서클, Student for Christ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회, 뭐 이렇게 번역되는 이름을 가진 그 신앙 그 SFC에서 제가 성장했는데,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느냐 하면,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제가 이민을 가면서 김포공항에서 가장 슬펐던 게, 이제 SFC와 내가 단절이 되는구나, 이별을 하는구나, 그게 가장 슬펐던 거예요. 사귀는 여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제게 영향을 많이 준 게 이 SFC라는 기독서클인데요. 이 SFC는 한국 이름을, 한국식 이름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학생신앙운동. 이 이름이 제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준지 모릅니다. 제가 일만수도 봐서 운동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벤트가 되는 거, 이거 큰일 날 일이다. 무브먼트가 돼야 된다. 운동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학생신앙운동이 SFC라는 그 단체에서 만났던 수많은 운동력을 가진 선배들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수없이 하는 이야기예요. 니들이 대학 가서 뭐 성적 얼마 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 이런 운동성을 가진 좋은 선배를 만나는 거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다. 제 주변에 그 SFC 운동원들이 다 가난했어요. 하나같이. 아니 뭐 제가 가난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가 되는지 모르는데, 아니면 SFC가 원래 가난한 사람이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하나같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가난하고 참 용돈도 별로 없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때는 운동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밤을 새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막 그냥 콜라 몇 병 사다 놓고, 우리 술을 못 마시니까 막 콜라 몇 병 사다 놓고 맨정신으로 막 온 세계를 들었다 놨다가 아프리카도 갔다가 막 북한도 갔다가, 이게 운동력이에요. 그렇게 하고 40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요즘에 새삼 놀랍고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가난한 대학생 몇 명이서 같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했던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제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운동력이에요. 제가 허튼짓하지 않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이런 마음에 다짐을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는 그 SFC 후배들에게 제가 부끄러운 선배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운동력을 가진 그런 선배 목사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운동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장.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라게 되어 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사진이 지금 온몸으로 보여준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바위가 막고 있어도 나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성장을 멈출 수 없다. 이게 바위를 쪼개버리잖아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진짜 놀라는 게요, 강아지도 비록 미물이지만 생명체 아닙니까? 성장을 하더라고요.
요거 2개월 된 요 조그마한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막 그냥 막 이게 뭐 완전 천방지축이에요. 막 제멋대로 막 그냥 똥도 싸제끼고 오줌도 싸제끼고 막 이불도 뜯고 막 열받으면 막 내 손가락을 물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초기에는 야, 이거 어떻게 길들이나 그래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앉혀놓고 훈계도 하고 오줌을 좀 가려야 된다고 야단도 치고 다 그랬는데요. 그 소용없는 짓인데요. 깜짝 놀란 게 뭐냐. 얘도 철이 들더라고.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 가려요. 아무 데나 오줌 안 쌉니다. 안 묻니다. 저 손가락으로 들이밀어도 안 물어요. 철이 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했더니 우리 그 부목사님, 그 후배 목사님이 저보고, 아니, 목사님 그 개보고 철이 든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그래서 그 개보고 철이 들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 눈에는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막 앉혀놓고 설명하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생명은요 내버려두면 성장을 해요. 육신만이 아니라 그 강아지도 성장을 하더라니까요. 자녀 교육한다고 뭐 그냥 앉아봐라 그래가지고 막 야단치고 그 아무 소용없는 게 주로 제가 많이 한 일인데요. 그 요즘에는 앉아봐라 이런 말 거의 안 합니다. 요즘은 서서 얘기를 해요.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생명이 호흡이 붙어 있는 존재에게는 성장하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도 이게 없으면은 그건 건강한 생명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그 참 의미하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뭐 그냥 막 우리로 말하면 설악산에 있는 막 울산 바위, 막 흔들 바위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지를 만들지 않으시고 너무나 초라한 제가 그 3월 초에 우연히 발견한 움트는 그 색색시 얼마나 그게 초라한지요. 손으로 비벼버리면 으스러질 수 있는 약한 거지만 거기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예요. 바위를 뚫어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의 본문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단어 하나가 더 떠올랐는데 저는 꿈이라는 단어, 꿈. 자, 32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는데 앞에 말씀이 너무 슬퍼가지고 뒤에는 진도가 안 나가는 분 계세요? 온통 마음이 그냥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마음이 여기에 머물러가지고 우울하고 막 열등감 빠지는 분 계세요? 그 신앙 제대로 지금 자리 안 잡은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앞에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겨자씨를 보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건 그 겨자씨의 존재를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거를 강조해 주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 사춘기의 애를 불러다 놓고 이리 와봐라.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넌 저게 왜 이렇게 모자라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그렇게 그 아이에게 모독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극을 주므로 그 아이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가지고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꿈을 심어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사춘기 애죠. 허구한 날 나는 겨자씨 같은 존재라고 나는 초라하다고 나는 안 된다고 그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 미자리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벌였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참 과거지향적으로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미자리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리교회는 이렇게 바꾸기 원합니다. 미래자립교회. 한자만 더 넣었으면 되는데 미자립교회는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미래자립교회는 그 겨자씨와가 큰 나무를 이룬다는 하나님의 꿈이 심어져 있는 이름 아닙니까? 매사가 현실의 어떤 모습만 보고 난 겨자씨처럼 초라하다 그러고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그분이 온 몸으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뭡니까? 이 나사렛은 뭐라 그랬습니까? 비아냥 그릴 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고 이런 소리나 듣던 그 지역을 예수님의 지금 그 닉네임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두 주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마가복음 말씀드릴 때 그 귀신이 그거 갖고 조롱했다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다고. 예수님께서요 왜 나사렛 예수시냐고요. 겨자씨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셔야 되는 예수님이 동역자들을 뽑으시는데 하나같이 겨자씨에 하나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초라한 사람들을 열둘 뽑으시는 과정에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전부 다 꿈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겨자씨 보고 지금 거대한 나무를 향한 꿈을 심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그러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개바는요 바위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내가 이 말씀을 그 묵상하다가 무슨 그 못된 마음이 생각이 쑥 들어왔냐 하면 아니 그 장차 개바 바위 될 사람을 뭐하러 찾으시냐고. 이미 지금 바위 찾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은 주님은 참 일을 복잡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 지금 바위가 지금 한둘입니까? 아니 그 바울 지금이야 이제 큰 나무가 돼가지고 우리가 존경하지만 그게 인간입니까?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돌 던지는데 주동이 되고 그런 미숙한 바울을 왜 그 당시 이미 바위 같은 견고한 지도자들이 많은데 왜 굳이 그 못된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겨자씨를 찾아가지고 그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가 큰 나무가 되도록 만드는 거.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맨날 나는 겨자씨라고 나는 초라하다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 못된 생각을 성령님이 다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자란 우리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요 큰 것만 추구하시고 거대한 것만 추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 보잘것없는 그 겨자씨를 예로 절대로 안 드십니다. 이 초라한 겨자씨를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겨자씨 같은 저 같은 인생도 지금 이렇게 지금 사람 노릇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비유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또 하나님 나라의 잠재력,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부터가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본론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지금 저기 강조해서 제가 저 우리 방송팀에 보낸 것도 뭐가 강조해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것만 제가 굵게 써서 보냈는데요. 만약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저렇게만 읽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설교했던 거를 제가 지난주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작은 겨자씨가 엄청난 나무를 이루게 된다 이것만 설교하는 건 왜 이게 위험하냐. 구약 다니엘 4장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엘 4장에도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제 다니엘 보고 해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가 꾼 꿈이 이렇습니다. 자, 다니엘 4장 10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리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우리 지금 본문 본문의
겨자씨 비유랑 좀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오늘 본문의 이미지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중앙에 선 견고한 나무는요, 그 느부갓네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공통점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뭐냐?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자,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중앙에 선 견고한 나무는 어떻게 몰락을 하느냐? 자, 다니엘 4장 14절입니다.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게 지금 어떤 결과입니까? 똑같은 공통점으로 큰 나무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으로 상징되는 그 권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통해서 베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깃들던 새들이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4장에 나오는 이 거대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상징되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것만 주목하면 왜 위험하다고요? 제가 사실 신학교 다닐 때 꾸었던 꿈을 회개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르기를 바랬거든요.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던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 큰 교회, 그때는 분당 우리 교회 이름도 몰랐겠지만 내가 앞으로 개척하게 되는 교회가 이런 큰 영향력이 있는 나무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 신학교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꽤 많았습니다. 90년대 초는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때이기도 합니다.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그거야말로 느부갓네살이 추구했던 나무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뒤에다가 액센트를 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저 커지는 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거, 유명해지는 거, 대형교회 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 수단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맨 마지막 최종 목표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도 화요일 새벽이고요, 이 말씀의 뼈대를 화요일 새벽에 제가 다 잡았는데 저는 지난 화요일 새벽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하니까요, 저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후배 목사님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만수도파수 운동을 좀 의논하겠다고 어떤 영감이 떠오르면 그분들께 연락을 해요. 오늘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뭐 언제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담임 목사님들이신데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만사를 제치고 달려와 주시는 고마운 후배 목사님들이 좀 계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은요, 수년 전부터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수시로 이제 편하고 좋으니까, 본인이 또 그걸 기꺼이 하니까 잠깐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같이 일만서도 파수 운동은 꿈을 같이 나누고 방향을 의논하고 이걸 수년째 했는데, 지난 화요일 날 그 목사님이 딱 2년 전이, 딱 2년 전입니다. 그날 저한테 와가지고 이분이 너무 격앙이 되셔, 흥분이 좋은 뜻으로 격앙이 되셔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거론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와 같은, 그래서 큰 나무를 이루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교회, 이런 꿈을 꾸시면 좋겠다고 저에게 굉장히 길게 강하게 설명을 했던, 그게 화요일에 불쑥 떠올라서, 그래서 제가 본문도 찾아보고 다니엘도 찾아보고 다니엘서도 찾아보고 정리하다가 이거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 확신합니다. 그
새벽에 제 마음에 이 노래 가사 하나를 머리 확 스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막 검색해서 이 가사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대신 하덕규 목사님이 부른 그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인용해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화요일 새벽에 이 가사로 제가 눈물이 이렇게 쏟아진 겁니다. 왈칵. 그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예전에 제가 입각도 설교하면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참 기쁘게 시원케 드리지 못하는 그 아픔을 제가 설교 시간에 피력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화요일에는 그 다음 가사에서 제가 눈물이 쏟아진 건데요. 그 다음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우르대고, 그 다음 이거예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주목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 과연 분당 우리 교회가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새들,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교회에 대한 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이 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저의 미숙함으로 쉴 곳을 찾아왔다가 상처받고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꾸어야 될 꿈이 있다면 그렇게 상처받고 떠나간 새들이 다시 쉴 곳을 찾아 교회로 찾아오는 이 꿈을 꾸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런 분들이 함께 참 여기야말로 세상에서 찌들고 지쳐있는 우리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래요. 이게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지난 화요일 새벽에 일만수도 파송운동,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를 과시하고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일만수도 파송운동은요 그저 분당 우리에게 숫자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숫자를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제 세워지게 될 30개 교회와 그리로 파송받아가게 될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모시게 될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어떤 꿈을 꾸셔야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지친 새들이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런 꿈을 꾸게 하는 이게 일만승도 파송운동의 꿈이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워지게 될 30명의 이 담임 목사님들을 잘 세우는 게 올해의 모든 기도 제목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함께 사역하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 중에 15명의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청빙받아 세워지게 되는데요, 제가 화요일도 그랬고 늘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15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절대 내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쁘다고 이 사람을 뽑고 안 이쁘다고 안 뽑으면 그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쐐기를 박듯이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15 우리 교회 안에 부목사님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세워질 담임 목사의 어떤 영향도 개입도 제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서로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교역자들이 교역자들을 추천하고 교역자들이 교역자들을 선발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미 가동이 됐는데요, 세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이미 이루었고요 앞으로 두 번 더 할 겁니다.
제가 뽑는 교역자가 아니라 우리 동료 교역자들이 교역자들을 추천하고 세우고 뽑는 그런 15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외부에서 모시게 될 15분의 담임 목사님을 그 청빙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뽑는다 이런 말을 안 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뽑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독특한 방식을 취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외부에서 15 목사님은 이제 100% 추천에 의해서만 모실 생각입니다. 그럼 누가 추천하느냐? 세 종류의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추천하는 이 목사님 부목사 시절에 내가 담임 목사님이었다. 그래서 한 3년 이상 가까이서 이 목사님을 지켜보신 분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 분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추천해 주시고요. 또 누가 추천하느냐? 두 번째로는 함께 사역했던 동료 부목사님들이 내가 이분을 가까이서 한 3년 이상 지켜보니까 이분은 진짜 종이다. 요 대목에서 내가 너 추천할게 네가 나 추천해라 이런 일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권사 또 집사로서 이분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분은 내가 진짜 추천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요 교회가 좀 번거롭지만 그렇게 추천받은 목사님에 대해서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런 이런 소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좀 청빙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요청할 생각입니다.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느냐고요? 우선은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부탁하는데요 추천하시는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목사님 추천했습니다 이걸 절대로 발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담임 목사님들은 무슨 뭐 인기 투표하듯이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그 추천한 내용을 사실을 말하지 마시고요. 또 교회도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는데 그 내용에 써주신 거를 어떤 경우라도 발설하지 않습니다. 절대 비밀을 지켜드릴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발 과정도 좀 차별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뭐 회사에서 직원 뽑듯이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이 추천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 목회자 학교 같은 거를 통해서 인격과 인격이 서로 대면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이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15 목사님을 저희가 청빙할 계획인데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 교회 홈페이지에 이것들이 다 이제 내용이 오픈이 되니까 들어가 보시고 딱 떠올려지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비밀로 조용히 그렇게 그 추천을 저희들에게 의뢰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잘 살펴서 15 목사님을 잘 모시도록 하고 여기에도 뽑는 결정적인 과정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팀으로 함께 객관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지난 화요일 저녁에 이 가평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이 되면 좋겠냐를 수년을 고민했는데 화요일을 답을 주셨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은 지친 새들이 깃드는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친 새들이 깃드는 동산. 사실 이 가평 우리 마을 준비하던 초기에는 장애인들이 그룹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또 일을 하는 거주 형태의 공동체를 계획했는데 이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왜? 우선 가평 지역에서 이 주거복지시설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향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 장애인 청년과 비장애인 청년이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를 세우면서 그렇게 일거리가 창출이 되고 창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동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가평 우리 마을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중증장애인 양로시설에 대한 꿈을 품겠다 이런 것으로 방향을 전환을 시켰는데 이 모든 몸부림들이 이 지친 새들이 깃드는 동산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이따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은 예배 말미에 우리 전문가 몇 분이서 너무 좋은 컨셉의 이 가평 우리 마을 동영상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것을 함께 보시면서 이제 꿈을 같이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31절에 이 굵은 표시를 한 이 대목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무슨 뜻입니까? 호씨가 날리듯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무슨 씨를? 겨자씨를. 이게 눈물나는 은혜의 대목이에요. 나같이 자격 없는 이 겨자씨 같은 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의도를 가지고 심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의 주도성도 여기서 발견하지만 더 가슴 벅찬 신앙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무슨 자신감? 나 같은 부실한 것을 가지고도 끝끝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으시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베드로 같은 세상의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어서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변명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요한을 위시한 그 초라한 제자들을 주님 뽑으실 때 그 주님의 자신감, 이 겨자씨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건설될 수 있다는 것. 오늘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같이 작고 초라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겨자씨 같은 작은 존재들이 모여 이루는 이 교회가 하나님 큰 나무가 되고, 너무나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이 시대에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지친 새들이 참 안식하며 머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한 꿈을 함께 꾸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이에요. 가평 우리 마을에 시설이 이렇고 시설이 저렇고 이게 아니라 그곳에서는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못자국 난 손길로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가평 우리 마을은 상처받은 새들이 깃드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67번 우리들의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겨자씨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오늘 예배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이에요. 이 생명력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버리려는, 그래서 바위 밑에서 자라는 그 여리고 여린 그 뿌리, 그 나무처럼 그렇게 생명력을 죽여버리려는 악한 영적 공격 앞에 어떻게든 못자국 난 주님의 손으로 격려해 주시면서, 늘 우리는 나는 겨자씨 같은 인생이라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좌절할 때 주님께서는 못자국 난 손으로, 네가 강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부여해 준, 네 안에 부여해 준 하나님의 생명력이 위대한 것이라고, 그래서 기어이 큰 나무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지친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지친 새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 이 마음에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가평 우리 마을, 일만순도 파송운동, 성윤리연구소, 하나님의 꿈들이 주님 이름으로 펼쳐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답답하고 떨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 제사시같이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어짜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비록 겨자씨 같은 인생이지만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개인이 하나님 비록 겨자씨같이 열등감도 많고 실패 자국이 온 몸을 뒤덮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무가 큰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지친 새들이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대형교회 큰 교회 된 것을 자랑하는 교회 느부갓네살 왕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큰 교회 만들어주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열망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겨자씨 같은 초라한 인생임을 아버지 탄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보잘없음으로 날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사시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그 은혜를 가시고 주님의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 생명이 있는 존재는 처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성숙해지고 일말씀파송 운동에 세워지게 된 30명의 담임 목사님들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 청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카페고리 마을은 지친 새들이 아버지 모여 깃드는 그런 동산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를 거대한 바위 같은 존재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시고 겨자씨같이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손으로 잡으면 어스러질 것 같은 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
오래 기다려 인내하시며 계속 우리 마음에 꿈과 소망을 심어주시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오늘 눈물로 감사함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모여 이룬 분당 우리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꿈을 꾸기 원합니다. 이 교회는 덩치가 커진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는 이 시대에 상처받고 지쳐있는 많은 영혼들이, 새들이 마치 지친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교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이 주신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고해드린 영상을 이 시간 같이 볼 텐데요, 이제 꿈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의 시작.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 약자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 가평 2만 평, 내 자식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것이야말로 내 아이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선한 진심으로 시작된 곳, 가평 우리 마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의 쉼터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가까운 곳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 우리 교회. 혹시 왜 울고가 먼저일지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는 약자들을 위한 곳, 아픔과 상처를 껴안아 주는 곳, 저마다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곳. 바로 그렇기에 함께 울고 나서야 비로소 웃을 수 있는 곳. 가평 우리 마을도 이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웃고 떠들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펜션과 리조트는 너무나 많으니까 가평 우리 마을만큼은 마음껏 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영적 쉼을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래야 다 울고 난 빈자리에 미움 대신 사랑을, 오해 대신 이해를, 좌절 대신 희망을, 두려움 대신 꿈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가평 우리 마을은 그런 곳이었으면 해요. 누구나 저마다의 지친 마음을 안고 찾았을 때 위안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 하나님께 조용히 기대고 싶을 때 잠시 찾아가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이곳에서 흘린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이 작은 겨자씨가 되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 더 많은 약자들을 사랑하고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곳이요. 가평 우리 마을은 머물고 간 사람들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며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양로원을 건립하는 일에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 가평 우리 마을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사실 오픈하려면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이것을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출발부터 같이 꿈을 꾸자는 겁니다.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 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가평 우리 마을이
그 기증해 주신 두 가정, 그 권사님과 그 집사님 가정의 그 꿈들이 펼쳐지고 그곳에서 이제 지친 새들이 모여 기댈 수 있는 나무 같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꿈을 나눠주시고요. 홈페이지에 꼭 들리셔서 이제 여러 분야의 아이디어들을 주시면은 그것들을 다 규합해서 그런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동산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에 남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1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얻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